안녕하세요. 드림지게트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를 옮기러 가고 있어요. 지금 저 앞에 컨테이너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 저쪽에 다른 사람 밭에 조금 침범이 돼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일단은 제가 지게차에 있는 곳으로 옮겨 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다시 컨테이너를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근데 일이 묘하게 꼬여서 이것만 세 번 오게 되죠. 오늘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일단 뭐 컨테이너 갖고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기 파란 옷 입은 계신 데가 배수로였거든요. 그것을 지금 메꿔놨는데 그래도 아직 날이 건조해갖고 이때는 지게차가 저 안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고 있죠. 간단히 오늘 영상을 설명드리면은 오늘 이 컨테이너를 빼서 입구에 갖다 놨다가 며칠 후에 다시 제자리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지금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지게차가 빠져갖고선 못 들어갑니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또 며칠 후에 땅이 단단해진 후에 다시 이곳에 들어가게 되죠. 컨테이너 하나 때문에 세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겨울인데도 땅이 얼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막 추워지기 전 일이에요. 추워지기 직전이었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는 겨울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영하로 안 떨어져갖고 따뜻한 날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얼질 않아서 지게차가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일단 오늘 일도 간단하죠. 그냥 들어서 보신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배수로 부분이에요. 위험하죠, 지게차에게는. 첫째 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똑바로 놓게 되면 이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놔달라고 욕을 하시죠. 어려울 게 없죠. 됐어, 이 정도. 이거 더 붙어야 돼요? 됐어요. 이쪽은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좀만 더. 조금 왼쪽으로 더 붙여달라 하시니까 조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가 있어갖고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자, 이제 이거 4차를 해놓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작업은 그래도 지게차에게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작업이죠. 1m마다 빠꾸 해야 돼. 왜냐면 저쪽에가 경계에 걸려요. 1m 여기를 보내면 빠꾸 더 합니다. 지금 이제 지게차 작업할 때 보면은 반말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존댓말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저도 그렇고 일 시키시는 분도 그렇고 바쁜 상황에서 이 존댓말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지게차 안에서는. 그래서 세게 소리도 지르고 막 그냥 반말처럼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대화 내용도 줄이지 않고 그냥 노출시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 그리고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반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급한데 존댓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일 안 할 때야 뭐 서로 존댓말 하겠지만 일할 때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단 1차 작업이 끝났죠. 1차 작업 끝났습니다. 철수했다가 며칠 후에 거의 한 보름 정도 후죠. 지금 땅이 안 얼었죠? 지금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개천이 있는데 개천도 물이 하나도 안 얼었어요. 전부 녹아있죠? 따뜻한 겨울 날씨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차 출동이죠. 저 컨테이너를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땅이 안 얼었어요. 원래대로 놔야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심각해요. 하나도 안 얼어갖고 오히려 가지고 나올 때보다도 못하죠. 현재 그거 깔아도 소용없어요. 눈이 안 오고 비가 올 정도였으니까요. 겨울인데 따뜻한 날이었죠. 12월 달에 많이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지금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나 어쨌든 이걸 들고는 들어갈 수 있겠죠. 무거운 물건을 들고는 들어가면 지게차 빠지면 하나 더 불러야 돼요.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게차 빠지면 하나 더 불러야 된다고. 네? 빠지면 지게차 하나 또 불러야 된다고. 딴 걸로 뺄 수가 왔으니까 없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알아 알아. 지금 호흡기가 안 좋아서. 지금 입구 자체도 땅이 굉장히 물러 있어요. 비가 온 상태가 돼서 얼질 않고 물러 있어서 지게차가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들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콘테너를 무조건 높이 들면 안 돼요. 갑자기 땅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비가 며칠 왔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게차가 빠지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여보세요? 아이고, 이럴 때 전화가 오죠. 여보세요? 이렇게 살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앞바퀴냐 뒷바퀴 빠지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얼마나 나올 수가 없어요. 나 이제 꾸준히 한번 하는데 아 안되겠습니다. 지게차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죠. 이렇게 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거 못 나와 나중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물건을 들고도 헛바퀴가 돌고 있죠. 헛바퀴 제자리에서 돌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내려놓고 보면은 그 뒤쪽 뒷바퀴 있는 데가 그 배소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 빠진다고 보면 되죠. 근데 현재 이분들은 지게차가 왔으니까 일을 시키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배수로에다 뭐 돌도 깔아보니 나무도 깔아보니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탈출하고 싶을 뿐이죠. 지금 보시면 바퀴 차고 나무 이렇게 높게 있어요. 여기다가 저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빙판보다도 더한 곳이에요. 일단 놓고 철수했다가 다시 또 땅이 더 얼거든 다시 와야 됩니다. 땅이 좀 못 들어갈 정도의 지게차가요. 이 콘테이너를 들고도 미끄러진다는 거는 빈 차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콘테이너 놓을 때도 미리 받침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제 여기서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괜히 지게차를 잡고선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얘기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그럼 저도 지게차 요금을 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회차비 정도만 받고 회차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 정도 땅이면 지게차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얼른 결정을 내려갖고 발을 빼앗고 회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뒤에다가 뭐 그 아시바 발판을 놓니 하판을 갖다까니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거는 오히려 지게차에게 더 독이 되죠. 그런 거는 깔만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판이나 특보한 철판을 넓게 깔아주면 모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오래 대기하게 되면은 지게차 요금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냉정하지만 빨리 철수를 해야 되죠. 지게차 잡을 때 다시 불러주세요 하고요. 지금 뒤에 차가 있어갖고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오래 잡아놓으면 잡아놓을수록 서로 손해예요. 작업이 안 될 때는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뭐 전체 요금을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콘테이너 하나 갖고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 물론 제가 뭐 냉장하다면 이것도 요금을 다 받아갖고 오는 게 좋은데 동네 분이고 하다 보니까 몇 분 좀 더 가세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오늘 회차비만 반만 받고 철수를 합니다. 여보세요. 철수와 동시에 또 바로 전화가 오네요. 일이 안 될 때는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머뭇거릴 새가 없습니다. 자, 이제 며칠 강추위가 몰아쳤거든요. 다시 이제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죠?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게 며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주 안전빵이죠. 돌덩어리입니다. 이 땅 자체가 얼어갔으니까 안 빠지겠지. 오늘은 이제 무사히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동. 이거는 쉽잖아요. 그냥 들고선 그대로 똑바로만 들어가서 콘테너를 그 고임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대로 놔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죠. 지금 일단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단단하고 오늘 날씨도 좋죠. 그럼 이제 저 옆에서 사람들이 봐주는 대로 콘테너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테너에 지게발을 꽂을 때 무조건 막 꽂으면은 저 유리 있는 데가 닿거든요. 그럼 새 콘테너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죠. 자, 오늘은 땅도 단단하고 지게차가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높이 들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도록요. 이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마치면서 들어가야죠. 최대한 맞추면서 들어가서 지게차를 그 앞에까지 딱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내려놓고선 세밀한 조정을 하면 되죠. 자,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을게요, 이제. 이때 들어갈 때 신호해 주시는 분이 저 앞에서 해줄 게 아니라 제 옆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콘테너 늘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신호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항상 신호를 할 때는 지게차 조정하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호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한 뭐 10cm 미만은 자동마 갖고만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차라리 다시 후진을 했다가
다시 맞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땅이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제자리에서 조향 핸들을 뒷바퀴를 많이 돌리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이런 비포장 밭에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일이죠. 자, 이제 다시 또 맞추고 있죠. 오른쪽에 지금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갖고 그걸로 바짝 붙여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들어갈 때부터 그걸 맞추면서 들어가면 좋은데 신호해 주신 분하고 그게 조금 사인이 안 맞아서 재작업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전문 콘테이너 하시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거의 맞춰서 들어가죠. 저는 그 신호만 보면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하고 작업할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때는 제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세밀한 작업은 자동발 갖고만 해도 되죠. 뒤에 보세요, 뒤에. 1cm, 2cm 움직일 때는 레버를 툭툭 쳐주는 식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레버가 두 개가 동시에 한쪽으로 움직이는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앉혀졌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될 상황인데 이제 발을 빼도 된다 그래서 뺐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죠. 이렇게 얹혀졌을 때는 지게발이 이 지게발을 꽂다가 저기 콘테너가 약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빼기 전에 확실히 맞춰야 돼요. 정확히 맞춘다에 완전히 맞춘다에 발을 빼는 게 좋죠. 오케이 사인 나서 발을 뺐는데도 다시 또 맞지가 않았습니다. 앞에 쪽만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안 움직여지죠. 자동발 갖고 완전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저 콘테이너가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콘테이너 수평이 맞아 있고 지게차는 수평이 안 맞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은 뭐 높고 한쪽 발은 낮기 때문에 콘테이너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뒤로 그대로 이 지게발을 완전히 빼는 거는 정확히 맞았을 때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 빼는 겁니다. 미리 빼면은 또 다시 발을 꽂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확실히 빼도록 합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원상복구까지 작업이 끝났죠. 콘테이너 하나 옮기고 다시 또 제자리가 떴는데도 이렇게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세 번씩 오게 되네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날씨가 추워서 시동 거는데 아침에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는 어쨌든 올 겨울도 무사히 안전하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